오늘 서동요 공대과에 대화 오신 것 환영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일단 인원수가 많고 그 사이좋은 분들을 모셔놓으면 거의 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광화문 시네마의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오늘 많이 모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도록 네,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큰 박수로 오늘 오신 분들을 맞이해주세요. 이선 배우님부터 입장하시겠습니다. 한국 소통연의 김태광 감독님 오셨고요. 독주왕 우문기 감독님 김세영 감독님 오셨고요. 네, 권재현 이호석 감독님, 고령변이 권호광 감독님까지 오셨습니다. 일단 뭐 다 서보시니까 인사 한번 하고 앉을까요? 네. 그러면 뭐 선창을 해야 되나? 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자리를 채워주셨고 앞에 앉은 저희도 만만치 않게 오늘은 많이 왔는데요. 일단 이선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씩 부탁드리고 특히 광화문 시네마 멤버 여러분들은 광화문 시네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이제 중책이 혹시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선 씨부터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공녀에서 미소 역을 맡았던 이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공녀를 감독한 정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 시네마 소속 감독이자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던 일구면의 감독 김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 시네마 소속 감독이고 두 번째 영화 족광을 연출했던 우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족광 프로듀서 했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범죄의 여왕 했던 이호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광화문 시네마 영화는 아닌데 소속이고 이상한 하여튼 그런 상태고요. 돌연변이라는 영화 만든 권호광입니다.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자식 같은 영화인지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광화문 시네마에서 만든 네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한 5년 동안 내 작품을 만들었는데 가장 막둥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손도 많이 갔고 그만큼 애정을 좀 가졌지만 점점 더 바빠지면서 사실 많이 신경을 못 써서 좀 미안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나 훌륭히 이선 씨와 정권 감독이 힘을 합쳐서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줘서 정말로 내 작품 중에 가장 애착은 제 작품이겠지만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문기 감독님은요? 네, 저도 우리 막둥이 소공녀가 굉장히 사실은 자랑스럽고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이제 자식이기도 하니까 이제 잘 살아남아서 극장에 걸리고 좋은 결과로도 뭐 저희 영화 중에 아마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좋은 마무리를 하게 돼서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 한참 걸렸는데 좋은 마무리라니요. 더 나은 마무리를 기대하시는 걸로 네, 황급히 마무리를 하고 네, 김지훈 PD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저희 시나리오 때부터 저희가 최초로 만장일치를 얻었던 영화기도 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쓸까 이 친구는 어떤 영화가 나올까 되게 좀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과는 완전히 다른 류의 영화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있고
앞으로 이 소공연한 영화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신 감독님? 뭐 저는 전공 감독님이 저희 1부 면회부터 첫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제작도 한 작품도 있고 각색을 한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노련하고 잘하는 감독인데 소공연을 통해서 잘한 모습이 그렇게 잘 보여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권호관 감독님. 네. 살을 많으니까 되게 지루하네요. 저는 영화를 만들기 이전에 정고은이라는 감독과 친구인데 정고은 같은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범죄의 여왕으로 처음 인연을 맺어서 이 영화까지 오게 되셨는데요. 물론 지금껏 필모그래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테고 하나하나 소중한 작품이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식 석상에 서실 때나 아니면 이 영화를 얘기하실 때 굉장한 애정, 배우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어떤 남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영화와는 다른 애정,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 생겼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모든 작품에 애정을 쏟았고요. 이 작품은 아무래도 제가 주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을 좀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애정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네, 애정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하나 빠짐없이 구석구석 애정을 쏟아부었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소라는 캐릭터가 볼수록 참 현실적인 캐릭터이면서 비현실적인 캐릭터이면서 뭔가 경계를 계속 오가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감독이 많이 고민하고 어떤 것은 또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고은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소는 내가 만들었지만 이런 점에서는 절대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캐릭터다라는 게 어떤 점인지 궁금해요. 왜냐면 영화를 하다 보면 뭐 주인공의 에이지를 어쩔 수 없이 낮춰야 한다거나 캐스팅을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배우로 해야 한다거나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라던가 그런 식으로 주인공의 캐릭터를 만들고 캐스팅에 있어서도 감독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만은 미소의 캐릭터를 위해 절대 타협할 수 없었다 하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소가 이제 작은 예산의 영화다 보니까 주인공의 인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모습이 조금 드러나길 바라셨어요? 아 그게 그 제 영화를 통해서? 네, 미소라는 캐릭터가요? 아 인성은 그러니까 배우의 인성은 이 작은 영화를 계속 저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 미소라는 인물에서 타협할 수 술, 담배였던 것 같은데 술, 담배를 어쨌든 끝까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 그것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미소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감을 지키면서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보면서 이 캐릭터가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 캐릭터를 만들 때 미소라는 캐릭터에게 꿈을 강요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 꿈이 있어야 한다. 라던가 어떠한 경로들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라는 강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서 신선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영화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광화문 시네마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영화의 톤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섣불리 희망을 얘기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영화를 만드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인지 궁금해요. 이것은 뭐 생각나시는 대로 예,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사람이 많으면 답변을 미루게 되죠. 건강
그 제가 하겠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특히나 광화문 시네마에서 영화를 만드는 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광화문 시네마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광화문 시네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적은 예산에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계속 했던 얘기들은 되게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면회도 그렇고 번지의 형도 그렇고 족구 형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밀도 있게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제일 목적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 영화의 웃음 코드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다 코미디 영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봤던 독립 영화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무거움들 그리고 또 주제적인 면들을 품고는 있지만 그거를 공감시키기 위해서는 좀 웃음의 코드들이 더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결말이 조금은 애수어리고 애잔한 분위기로 끝났던 작품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엔딩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혹시 첨언하시고 싶은 분이 계세요? 마이크 드신 김에 유석 감독님이 하실까요? 사실 엔딩에 만큼은 제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영화마다 가지고 있는 엔딩의 결은 다 다르겠지만 뭐 범죄의 여왕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그냥 저도 그냥 엄마라는 큰 공감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대상이 엄마가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냥 유쾌한 톤으로 끝나긴 하지만 다들 하나씩 아 이랬을 것 같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김태훈 감독이 얘기한 공감을 느끼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엔딩을 잡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많이 말을 먹는다고 그러면 소공녀의 엔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소은 배우님은 소공녀 엔딩 시나리오 읽을 때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볼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시나리오에 있었던 엔딩도 사실 좋았고요. 그것보다 지금 나온 엔딩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어떤 엔딩이었는지? 시나리오에서는 미소 얼굴이 나오거든요. 말이 된 미소의 얼굴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모습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덩그러니 텐트 하나 입고 불이 켜진 모습이 뭔가 미소다운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여운을 남기는 애잔한 엔딩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이손 배우님은 그 엔딩이 굳이 나누자면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하세요?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저는. 분위기에 따라서 해피 엔딩일 수도 있고 새드 엔딩일 수도 있고요. 정보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는 미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한 명 한 명 미소가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미소에 대해서 어떻게 수례하는가 그 인상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캐릭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생생하잖아요. 보면서 그 캐릭터들이 각각 어떻게 탄생했을까도 굉장히 궁금했고 찾아가는 순서를 혹시 고민하시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주변 캐릭터들은 제 주변 지인들한테서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꼭 말할 순 없지만 요즘에도 있고 고개를 황급히 숙이시는 몇 고소할 거야 인물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기보다 우리는 그 집에 대해서 그 정도의 고민을 다들 하고 살고 그리고 그 모습 중에서 그냥 그 너머? 이면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극대화해서 가져오니까 좀 웃겨졌던 것 같고 그리고 순서는 그냥 크게 순서가 중간에 뒤바뀌거나 하진 않았나 보군요. 네, 전혀 순서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나리오 디벨롭을 다 같이 하실 때 가장 첨예하게 논의한 시퀀스가 혹시 있었어요? 어떤 설정이라던가? 엔딩이요. 엔딩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던 시나리오, 첫 시나리오 엔딩을 몇몇은 좋아하고 몇몇은 완전 반대하고 막 이래서 되게 많은 논의를 거쳤던 것 같아요. 엔딩 완전 반대하셨던 분 누구세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문경 권호환 감독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되게 반대했던 거는 어떤 분 제가 저도 이제 댓글을 찾아보면 이게 말이 되냐 위스키와 담배를 위해서 집을 버린다는 게 이게 관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집을 전전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막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막 그 뭐야 어필을 하면서 감독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거예요. 그 저희 사무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집에서 제가 기걸했던 저의 모습을 참고를 했다라고 나중에 들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 내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근데 소공유를 보니까 거기 소공유의 미소가 나랑 비슷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 순간에 공감이 되면서 그것도 어쩌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소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제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 사실 그런 엔딩이 저는 좀 뭐랄까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지금의 영화에 나온 엔딩이 아닌 그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고 지금 엔딩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먹먹하게 만들고 그 미소라는 아이 그리고 내 집에 찾아왔던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던 그런 친구를 내가 거절하진 않았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엔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 얘기도 돼요? 네.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엔딩이 뭐였는지 말씀을 드려야 관객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원래 엔딩은 아까 시나리오 있을 때는 그 미소가 해외로 떠나는 엔딩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시나리오 때부터 영화 같이 있고 이 영화가 좋다고 느꼈던 거는 어쩌면 우리가 그 집과 가정이란 아주 당연한 것들 때문에 그 당연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더 당연한 인간성이라는 거를 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나리오 때부터. 그게 사실 뭔데 왜 어쩌면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미소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라고 말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정신적으로 미소가 더 병들어 있었고 어쩌면 더 외롭고 더 힘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문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주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미소가 찾는 결말이 해외로 가버린다면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어쨌건 저 인물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뭐랄까 되게 거기서 갑자기 남 얘기 같고 거기서 갑자기 좀 쓸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좋은 엔딩일까? 그 얘기를 전공분들한테 되게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그 구체적인 해외 지명이 있었어요? 어디로 떠난다 이런 지명이 있었어요? 독일 어디? 베를린이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베를린에 제 친구가 살거든요. 전부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그래서 미소는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에 있는 친구가 이제 다 끝나서 베를린에 있는 친구 집에 가는 걸로 이제 모아둔 돈으로 해서 가는데 똑같은 짓을 해요. 백발이 돼서 담배를 피면서 양주를 마시는 그리고 청소 일을 하는데 왠지 더 좋아 보이는 느낌? 혹은 쓸쓸한 느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담으려고 했는데 무책임하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혹시 어떤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지향이
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혹시 비춰질까 봐 저는 그거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나리오에 봤을 때는 해외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초반에 우리끼리 막 시나리오 가지고 끝나는 거 싸울 때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행이다. 근데 결국에는 제작비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촬영이 베를린에 그래서 베를린 했다가 중국까지 갔다가 이제 그다음에 청도했어요. 아 왜냐면 거기는 담배를 엄청 자유롭게 아직 피더라고요. 베를린도 그렇고 중국 지금은 또 많이 그때랑 바뀌는데 그래서 담배 천국으로 보내주고 싶었어요. 아 그것도 굉장히 멋있는 결말이었겠네요. 담배 천국에 가서 담배를 자유롭게 피는 미소의 모습을 보여줬어도 굉장히 인상적인 결말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광화문 시네마의 영화로 오늘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오셨을 걸로 믿고 그 전제하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 배우가 굉장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시네마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배우들을 알게 되는 측면도 있고 이미 알았던 배우라도 저 배우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신선하네? 너무 재밌네? 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건 역시 광화문 시네마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이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냐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그 모습을 캐릭터든 아니면 영화 작업에든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들이 선호하는 배우,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대답해 주실 분? 우문기 감독님이 해주실까요? 아, 저는 송강호 같이 안 하셨잖아요. 아니 설명 말고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그랬던 사람 중에 이 사람 어떤 면을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지 어떤 배우를 선호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다른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아 저는 저희가 사실 뭐 상업영화, 큰영화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인성이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포함돼서 저한테 그 각자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태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매력. 네. 그러면 이솝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떤 매력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함께 하셨을 텐데 아까 인성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솝 배우님과 같이 작업하고 싶으셨어요? 겉과 속이 되게 다른 거? 일단 겉으로 봤을 땐 그냥 되게 예쁘시고 멋있으시고 그래서 좀 나랑 친해지기 힘들겠다 가까워지기 힘들겠다 근데 사실 이 친구의 매력은 되게 오래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 훨씬 다양한 결을 갖고 있고 좀 그래서 좀 작품을 할수록 이 친구의 진짜 매력들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양면성이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찾아서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소은 배우가 직접 광화문 시네마만 작업을 하고 싶다는 러브콜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왜 광화문 시네마와 같이 작업하고 싶으셨는지 왜 이들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인터뷰에서 밝히신 바도 있지만 혹시나 아직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가장 처음으로 접했던 작품은 족구왕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죄송해요. 그 영화를 되게 힘들 때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감독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광화문 시네마라는 이 크루를 안 거는 몇 년 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범죄의 여왕 그 시나리오를 우연히 보고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때도 네, 진숙이라는 캐릭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연애는 그 이후에 했는데 너무 네, 약간
재기발랄한 그런 유니크함들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숙이라는 캐릭터 이름이 잠깐 나왔는데 아직 범죄 여왕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효석 감독님께서 이성 배우가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이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고시원 방 안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살고 있는 겜덕후 그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말하고 가족에게 나와 있지만 이제 게임에 모든 걸 몰두하고 사는 여인 캐릭터인데 솜씨가 뭐랄까 되게 마음을 열고 욕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욕도 개발해서 오기도 하고 되게 저는 좋았어요. 어 이런 욕이 있었네 뭐 하면서 이걸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촬영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경계선이나 선이 좀 있기 마련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줘서 되게 좀 네, 그런 캐릭터 너무 잘해줘서 고맙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범죄영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문기 감독님이 진정 되신 것 같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시네마에서 지향하는,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타입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영화로 뭘 갖겠어, 뭐 이 영화를 발판으로 삼아서 뭘 하겠어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나랑 같이 느끼고 뭐 기꺼이 이 영화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하겠다고 그런 좀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우리가 사실 뭐 대단한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돈을 뭐 많이 들어간 영화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배우들을 더 좋아했어요. 실제로 촬영이 끝나고 그 이후까지도 이런 마음을 함께한 배우들, 제작진은 똘똘 뭉쳐있는 우정, 뭐 프렌디쉽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또 광화문 시네마의 매력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광화문 시네마의 전작에 나왔던 이 배우가 이번 영화에 또 나오네 라는 어떤 재미있는 또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광화문 시네가 마음으로 낳고 영화로 키운 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엔 없지만 안재용 배우가 1999 면회를 시작으로 여태까지 광화문 시네마에서 제작한 모든 영화에 출연을 했고 또 각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계에서 계속 이름을 알리고 성장했듯이 안재용 배우도 그 사이에 굉장한 슈퍼스타가 됐죠. 안재용 배우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뭔가 든든해지는 것도 있고 대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은데 일단 족구왕을 같이 하셨으니까 김지훈 PD님 그 안재용 배우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세요? 영화를 보고 안재용이라는 배우가 있다는 걸 알았고 족구왕을 이제 웅기 감독이 각색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딱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안재용 그때 이제 재용 씨라고 불렀었거든요. 아 재용 씨가 하면은 되게 재밌는 캐릭터가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오문기 감독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좀 각색하면서 썼었고 그 다음에 영화가 나오고 영화 촬영 중에도 안지용 배우는 너무 열심히 이제 현장에 나올 때도 보통은 자기 옷을 입고 현장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지용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족구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현장에 와서 촬영이 끝나면 다시 그 옷을 입고 집에 가서 또 이제 연결 맞춘다고 나를 세탁도 안 하고 다시 그 옷을 다음날 현장에 입고 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작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나 마음속에서는 1순위, 0순위 이런 배우로 지금 남아있고요. 앞으로도 재용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고은 감독님께서는 한솔이라는 이 역을 결국은 안재용 배우가 연기했지만 처음에는 제안을 하기를 조금 망설이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였어요? 저희도 이제 너무 유명해지니까 상업영화판에서 지용이를 캐스팅하기 하고 싶어하고 다들 힘들 안 되기도 하고 약간 넘사벽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끼리도 민망한 거예요. 이제 지용이도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드렸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수락을 했고 또 이 여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지영이가 계속 촬영 중이라서 스케줄이 너무 불규칙해요.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어떻게든 이제 다 온다고 하니까 오려고 했대요. 근데 오늘도 촬영이 늦게 끝나서 못 와서 너무 아쉬워. 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안지홍 배우 얘기가 나온 김에 한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캐릭터가 담당하는 것은 이 영화죠.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소라는 캐릭터의 키워드를 굉장히 거칠게 정리를 해보면 좋아하는 기호품 그리고 사랑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담배와 위스키만으로 얘기를 이끌어 갔다면 조금 어딘가 이야기가 풀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기호를 사랑하는 미소에게 사랑이라는 어떤 테마를 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이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한 어떤 가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치가 사랑인 것 같고 그거가 없으면 못 사니까. 그리고 사실 미소라는 인물이 그렇게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다들 돈 없어도 술, 담배 하고 술 끝까지 마시고 그거를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소를 좀 판타지로 보다 보면은 미소가 좀 사람같이 안 보일까 봐 사랑하는 모습이 들어가면 훨씬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으로도 봐주지 않을까 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죠.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 장래가 술렁했는데 전공 감독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랑인 것으로 네 그럼요. 늘 이렇게 소공역 보러 N차 관람 관객분들이나 처음 보러 와주신 분들이나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걸로 여기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거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GV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GV를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성을 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궁금해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소공녀라는 작품을 네, 광화문 시네마라는 이 제작진인가? 아무튼 광화문 시네마를 워낙 좋아하는 팬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소공녀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냥 감독님들께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네, 남은 소공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 계시는 감독님과 저기 PD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솔이가 군대 왜 감았는지 이유는 들어야죠. 네. 5만까지 더 소공녀가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그 이상까지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입소 많이 부탁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다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